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요거는 이제 토마토 치즈 피자 그 고메 거고요. 이거 마트 갔는데 할인하기로 샀고, 요거는 에그 포테이토 샐러드 그리고 피클, 콜라는 역시 노브랜드로 짜잔.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핸드폰을 무음으로. 아, 했나? 잠깐만요. 아, 했구나. 예. 일단 예, 썸네일. 예. 됐고요. 이제 녹화. 아, 누르구나. 먹방 할게 이제. 예. 일단은 메뉴. 메인은 예, 치킨. 예. 치킨이라네. 피자니까. 예. 피자부터. 예. 맛있겠다. 요즘 좋은 게 이게 좀 피자 잘 잘리더라고요. 예. 맛있고. 오늘은 2024년 10월 7일이고요. 시간 저녁 9시 29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원하게. 딱 기본적인 샐러드죠. 에그 포테이토. 맛있어. 맞다. 근데 날씨가 이제 낮에도 좀 쌀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바람막이는 입고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뭐라 예뻐요? 그냥 투블럭이네, 투블럭. 그냥 기본 투블럭. 투블럭을 없앴는데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겨울 되니까 다시 이제 투블럭 없애죠. 머리가 얼굴빨. 감사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진짜 그 부모님의 유전자 중에 정말 고마운 게딱두개 있다면 키랑 탈모가 없는 거. 그두 개. 그리고 또뭐 하나 더 하자면 얼굴형. 네. 왜냐면은 그 얼굴형이 막 이렇게 막 각지고 이러면 그리고 또막 그러면 이제 막어 뼈의 모양 자체가 다르면 이제 뼈를 뭐 깎아서 이제 안면 윤곽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뼈를 건들면 나중에 이렇게 막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코는 이제 의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그그 뭐야 얼굴이 이제 막좀 무너진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뼈랑 살이 이제 붙어있는데 거기를 이제 째갖고 뼈를 자르고 다시 딱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수술한 거랑 안한 거랑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얼굴형. 저는 이제 의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보면은 굉장히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예. 거의 뭐 웬만한 사장님보다 더 높아서 코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몇 년, 몇년 됐어요? 몇년 됐는데? 아, 근데 성형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형 질문 원래 안 받는데, 그래도 뭐 기왕 나온 거니까, 조금만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예. 거기가 이제, 강남에 있는 데인데, 제가 갔을 때는, 그러니까 상담만 한달 걸렸어요. 상담을 예약해야 돼. 수술이 아니고 상담. 상담만 한달 걸리는 데였어.
강남에서 한달 정도면은 뭐 이렇게 뭐긴건 아니라더라고요. 땅땅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원래 막 원래 이제 코 성형 뭐 이런 걸 되게 유명하던 병원에서 거기서 이제 페이 닥터 뭐 이런 걸 이제 일을 하시다가 개업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여튼 그때 내가 갔을 때는 막뭐잘 되긴 하는데 막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거든요. 거기가. 어쨌든 뭐 어차피 뭐 비싼 돈 주고 하는데 최대한 팍팍 티 팍팍 나게 최대한 해달라. 했던 이제 그냥 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에 뭐 연골에 그러고 끝 그게 아니 끝이 그게 아니고 막뭐 비주 내리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되게 옵션이 많더라고요. 그 옵션을 다 붙이니까는 금액이 거의 막 거기서 말하는 금액이 거의 한두배 가까이 됐어요. 굉장히 비싸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돈이 없다고 옵션을 빼면 안 돼. 그냥 그대로 해야 돼. 왜냐면은 그 옵션을 다 넣은 게 그렇게 해야지 이제 최고의 이제 제일 예쁜 모양이 된다는 건데 거기서 돈 없다고 몇개 빼잖아요? 그럼 좀 이상해져요 코가. 별로 뭐 원래 코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던 그런 모양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다른 걸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막뭐 후기 같은 거 남기면 할인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사진 올리고 막 이러면. 근데 나는 그런 거안 했거든요. 나는 일부러 안 했어, 일부러. 그냥 그 당일 그 계약해서 그러니까 상담받고 당일 계약해서 그 당일 계약으로 10만 원 할인받았나?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뭐 후기 뭐 이런 거 아니야. 왜냐면은 또 괜히 또 후기 쓴다고 해갖고 하면 해서 또 할인받으면 또 사람 마음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제값 주고 한 사람하고 또 할인받고 한 사람하고 또 마음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런 거 하나 안 한다 그냥. 제값을 다 줬거든요, 돈. 그냥 당일 할인 그 10만 원만 받고. 가이드라인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아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진으로 이제 자기 후기를 남긴다고 해야 더 예쁘게 해준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냥 후기 남기면서 자기 병원 홍보해 주는 거니까 후기 남기게 되면 이제 홍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후기를 뭐 사진 뭐 포토기 이런 걸 갖다 남기면은 할인해 주는 걸 하면 오히려 더 예쁘게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나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 말이 있다 하고. 별 무서운 거는 별로. 무서운 거는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수면 마취를 하잖아요. 수면 마취하면서 막 헛소리 하더라고 사람들이. 나도 그럴까 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근데 거기 뭐 의사 쌤이나 뭐 실장님이나 간호사님 별말 안 하는 거 보면은 뭐 별말 안 하나 봐. 한달 기다려서 상담받고 그러고 이제 수술한다고 이제 약속 그 잡고 잡으면 이제 계약금 내거든요. 그러고 또한달 기다려서 그 상담을 받는데 수술 일정은 또한달 뒤야. 그래갖고 내가 아 이거 너무 긴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또그 실장님이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은 수술 그거를 계약을 잡았다가 날짜 잡았다가 취소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대요. 그런 분들 있으면 장기현님 맞습니다.
그런 분들 대신에 뭐 제가 이제 먼저 할수 있다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뭐 그렇게 되면은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다행히 마침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 계약하고 그러고 한 일주일 뒤에 했나 수술을.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막그 사람들 보면은 막코 수술한 거좀티 나는데 막 여기 이렇게 또 올라오고 좀 이상한 모양 있잖아요. 그런 게 아마 내가 봤던 그런 분들이 돈 없다 그러고 옵션을 뺀 분들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마음에 드는데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수술한 뒤에 그 병원이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그 지금은 이제 뭐 상담만 1년 1년쯤 일했다는데 상담을 예약하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대요. 그 후에 상담받을 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코가 이제 뭐 자연스러운 코가 있고 좀 티가 나던 이제 화려한 코가 있는데 거기는 좀 화려하게 해준대. 제가 갔을 때도 사람 많더라고. 그리고 그 이제 대기실에 앉았는데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었고 여자들은 진짜 나 코가 너무 잘 됐다. 여자분들 위주로 앉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여자분들 코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진짜 너무 잘 됐어 코가 여자분들은. 아예 그래서 거기가 제가 갔을 때도 외국에서 먼저 좀 유명세를 탔는지 아예 이제 외국말을 할수 있는 그런 실장님도 따로 있고 또 어떤 일본인은 뭐 개인 통역인지 뭐 관광 가이드인지 모르겠는데 아예 데리고 와서 이렇게 상담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기했다. 하여튼 내돈내 산이고. 근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내돈내 산이어도 병원 뭐 이런 데는 약간 좀 리뷰 같은 거 남기면 또 문제가 될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더라고요. 내돈내산인데도. 아, 요거는 치즈 크러스트가 없는데 있는 것도 있어요. 냉동 피자 중에 치즈 크러스트 있는 피자도 있어요. 불편함은 그저 이제 오토바이 탈때 이제 바라클라바라고 해서 그 복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쓰거든요. 그게 이제 좀 양말 같은 거예요. 신발 신을 때도 맨발로 신으면 막안 되잖아요. 냄새나잖아. 그런 것처럼 맨 얼굴로 헬멧을 써도 되긴 하는데 바라클라바 쓰고 이제 땀을 다 이제 바라클라바 흡수하니까. 그때 이제 바라클라바의 종류 중에 이제 코를 좀 이렇게 조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불편하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비싸게 주고한 콘데 눌릴까봐.
하여튼 뭐 성향 얘기는 여기까지. 약 맞네요. 어디냐고 물어봐도 이거 또 괜히 잘못 말하면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전 궁금하시면 현실에서 만나면 알려드릴게요. 귓속말로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남자는 안 만납니다. 여자 만나요, 여자. 남자 싫어. 아, 꼭다리 맛있어요. 이 꼭다리를 또 버리는 분도 있죠, 그죠? 안 먹고. 이렇게 맛있는 거를 기분 좋게 먹방을 하고 오버워치 키면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지죠. 이 계정이 뭐야? 잠깐만요. 갑자기 꺼졌네요. 잠깐만요. 됐다. 요즘 간간이 그러네요. 왜 이러지? 가끔씩 이게 카메라 자체는 다운이 안 되는데 이 영상을 이렇게 연결하는 데서 캡처보드 문제인가? 진짜로 혼자 살면 근데 과일 같은 거잘안 먹는 것 같아요. 의식하지 않으면 잘안 먹더라고. 대충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그러지. 과일 같은 거를. 아, 그리고 화장실 청소 너무 귀찮아. 다른 거는 뭐 쓸고 닦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 화장실 청소. 물론 요즘은 이제 청소 용품도 잘 나와가지고 대충 뿌리고 솔질하면 되긴 하는데. 아, 그래요? 저도 뭐 별로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가끔. 밥도 잘 먹어. 장개님이 이제 저랑 좀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귀찮고 하면은 밥잘안 먹어 저도. 평생을 말라깽이로 썼었는데 멸치로. 그나마 지금 담배 끊고 막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그나마 찐 건데 진짜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른 게 컴플렉스인데
다시 빼서 좀 키웠다가 다시 뺐어요. 여자분들은 살짝 마른 거 좋아한다 해서 다시 뺐는데. 어쨌든 좀 귀찮아 안 먹고 막 그러면은 당연히 살이 빠지죠. 아 나는 뭐 살이 안 찌는 체질이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먹으면 다 쪄. 근데 뭐병 걸리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무슨 막 희귀병 이런 걸리는 거 아닌 이상은. 아 매일매일 정도요? 알겠습니다. 야, 화장실을 매일 청소하는 여자 흔치 않은데. 여자분들 막 직감 엉망인 분들 꽤 있던데. 나도 그래야겠다. 변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알아서 다그 청소하는 게 있어가지고 변기는 그걸로 하고. 아 솔직히 너무 귀찮아. 그리고 그 뭐지 이제 막그 사용하다 보면 세면대를 사용하다 보면은 막 비누 찌꺼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껴가지고 세면대가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머리카락 이런 게 아니고 막 그런 물대 같은 거 껴가지고. 뭔지 아시죠? 그거를 뚫으려고 예전에는 다 해체해가지고 막 정리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머리카락 이런 걸로 한 거는 다 해체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물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기 이제 씻었을 막 씻고 나오는 막 그런 좀 그런 뭐좀 약간 좀어물 같지 않은 액체 점성 있는 액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 그래요? 아, 종이컵에 과탄산소다 넣고 이제 뜨거운 물 넣으면 이게 막 거품이 일거든요. 거품이 일면서 그게 이제 그 막힌 세면대 거기 하수구로 들어가면은 그게 그런 물때들을 다 녹여준대요. 그래서 그 냅두고 한 30분 뒤에 다시 한번 뜨거운 물딱 부어주면은 싹 내려가더라고. 그걸로 또 이제 그 뭐지 오래된 세탁기도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세탁기 이제 그 안쪽에 붙어있던 때들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하여튼 룸룸님 매일 매일 화장실 청소하는 여자는 흔치 않은데. 야 창틀이야? 아니야 창틀고 어떻게 돼? 아 그래요? 그 창틀은 그냥 그거예요. 그 청소할 때 저는 그 진공청소기로 그냥 먼지만 이렇게 흡수하는 정도지 뭐 걸레로 닦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어쨌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